부디 이 노래가 성공하기를. 그래서 무리세는 반지하를 탈출해 부모님을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연습에 몰두해 본다. 새로 나온 노래가 노래 참 좋네. 앨범 제작을 준비하는 와중에 제가 뇌종양 판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 수도부를 한 상태였고 한국 병원에서도 수술이 어려워서 독일까지 가서 수술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물거품이 된 거죠. 늦은 밤 연습실을 찾은 동동 악극단. 그거를 동부 무림을 메고. 아 예. 이런 식으로 이게 또 해외 공연까지 생각해가지고 영어로 했어요. 스티커만 8만 원. 왜 네, 한쪽에 4만 원, 4만 원. 고피는 5만 원인데. 내 말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거. 예, 없다 그러면서 여기는 쓸 수 있네. 그러니까요. 아 좋아 좋아. 예, 어찌 됐든. 예. 뭘 알려야 되니까 좀 썼습니다. 야, 나도 한번 쳐보고 싶다 이거. 첫 앨범을 위해 추억의 소품까지 구비 완료. 추억도 선사하면서 그러면서 노래도 더 알려지고 요즘은 소품이나 이런 향수적인 물건들이 레트로가 또, 또. 예, 레트로가 또 유행이니까. 3시의 간절한 바람을 담은 희망의 노래. 가수로서 꼭 성공해 부모님을 호강시켜주고 싶은 마음뿐이다. 다행히 프로듀서는 만족하는 눈치. 이제 본 무대만 잘하면 된다. 다음 날 모처럼 스케줄이 비는 오후. 또 쉬지도 않고 연습을 시작한 세희 씨. 연습실에서 하면 좋겠지만 대관료를 생각하면 꿈도 못 꿀 일. 집이 최선이다. 부디 이 노래가 성공하기를. 그래서 무리세는 반지하를 탈출해 부모님을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연습에 몰두해 본다. 새로 나온 노래가 노래 참 좋네. 노래 억수로 좋다. 엄마 노래 어때요? 노래가 너무 좋아. 그죠? 엄마의 응원에 저절로 힘이 나는 것 같다. 엄마 또 드셔야지. 한석봉 엄마는 떡을 썰었는데 우리 엄마는 감을 껍질을 갖고 있어요. 감이 와요? 노래가 잘 될 거라는? 음반이 잘 되려나 봐요. 감이 오네요. 감이 맞네요. 맞네. 음반 잘 되려고 감도 잡는다. 감 잡았어. 2005년도에 음반 나와서 뇌종양 걸려고 음반도 못 오고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진짜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 그랬는데 이번에 네 소원풀이에서 너무 좋아. 너무 좋고 이번에 어쨌든가 잘 될 거다. 이번에는 너무 좋고 너무 잘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아이 우리 딸도 무대 서서 노래하는 모습 봤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래가지고.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부터 나온다는 모녀. 앨범 제작을 준비하는 와중에 제가 뇌종양 판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 수도부를 한 상태였고 한국 병원에서도 수술이 어려워서 독일까지 가서 수술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물거품이 된 거죠. 그러니까 노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수 같기도 하고 가수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삶은 때론 우리를 예상치 못한 곳으로 데려간다. 지난 2005년 애로배우를 은퇴하고 가수 데뷔를 준비하던 찰나에 갑자기 뇌종양이 찾아왔다. 당시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세희 씨는 자신을 지켜준 가족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다.
일주일 후. 안녕하세요. 주부장님 왔습니다. 감독님 왔습니다. 야, 오늘 깜찍하다, 야. 깜찍해. 오늘은 동동 악극단의 신곡을 선보이는 첫 무대. 연륜이 묻어나는 선배 가수의 무대가 끝이 나고. 자, 동동 악극단이요. 무대 의상에 잔뜩 힘을 준 세희 씨가 성큼성큼 무대로 향한다. 오, 섹시 섹시. 나 너무 힘들어. 어떡하니? 기다렸던 무대인 만큼 설렘과 부담이 큰 두 사람. 됐어. 음악 주세요. 디스코에 테크노를 가미한 신곡은 흥겨운 멜로디가 인상적인데 과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야, 오늘 너무 멋있다. 와락 키스 대박 나겠어. 와락만 해드릴게요. 그래, 와락. 키스는 가까운 사람하고. 아이, 대박 나겠다. 대박 네. 나겠어. 앨범 드디어 첫 무대를 무사히 마친 두 사람 앞으로 귀한 선물이 도착했다. 처음 열어보세요. 자, 예, 아, 저 입맞춤 한번 하세요. 누워 쉬자. 오빠 열어봐요. 동동 악극단이라는 이름으로 팀을 결성하고 내는 첫 번째 앨범. 두 손에 앨범을 쥐기까지 꼬박 3년이 걸렸다. 두 사람에겐 오늘이 잊지 못할 날이다. 다음 스케줄을 위해 이동하는 두 사람. 아버님 댁 지금 가깝잖아요, 여기서. 엄마 해준 이 반찬 좀 그래도 이거 상하면 안 되니까 갖다 놓고 그렇게 다시 움직이는 게 낫지 않아? 네. 동료의 아버지까지 챙기는 세희 씨. 잘 먹겠습니다. 지병, 파키스 병도 있고 그러니까 갑자기 누가 오거나 또 외부 사람 오면 많이 또 불편하시니까 저는 차에 있고 아드님만 보내는 게 아버님한테 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저는. 효녀 세희 씨 덕분에 동동 씨도 느끼는 바가 많다. 아버지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한 동동 씨. 아버지, CD가 나왔어. CD가. 본부로 해야지. 맨날 본다고 그래. 돈 안 줘요. 경비하고 우리 쓰는 것도 저가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솔직히 뭐 아버지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모시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얹혀 있는 거야 이거. 아버지한테 네. 돈도 필요 없어요. 이제 죽어야지 이제 네. 가야지 뭐 돈 가지고 있으면 뭐래. 불편한데도 라면 하나라도 끓여가지고 아들 밥 먹어 그러면 나오면 아버지가 벌써 라면 하나 끓여 김치하고 꺼내놔. 그럼 너무 감사하지 진짜로. 제가 아버지한테 해줘야 되는데 살이 떨리니까 그럴 것 같은. 누구보다 강했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약한 모습은 아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한다. 죽기 전에 좀 뭐 좀 잘 되는 거 보았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한 아들이 걱정인 아버지. 뭘 좀 자꾸 해주고 싶은데. 자신의 꿈만 쫓느라 아버지에게 소홀했던 것은 아닐까. 하루하루 쇠약해지는 아버지의 모습이 자신의 탓인 것 같아 동동 씨는 마음이 무겁다. 다음 날. 세희 씨 모녀가 외출 준비를 서두른다. 이 자켓을 입어야 돼. 추우니까. 자, 이쁜 거 입고 꽃가옷 입고. 네. 아이고 이쁘네. 엄마 의상까지 살뜰히 챙기는 세희 씨. 아이고, 왔다 오늘 사모님 같아요. 어이구 안 꾸며서 그렇지. 미모가 참 출중하십니다. 웃겨. 제가 엄마 닮아서. 오늘 열상 어려진다. 웃으면 엔돌핀이 돌아요.
엄마에게 신곡 무대를 꼭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처음으로 엄마를 공연장에 초대했다. 2시간 남짓 달려 도착한 곳은 강원도 홍천. 공연장 입구에서 반가운 얼굴들을 만났다. 홍동화 극단. 이거 대박 나야 되고. 꽃길만 걸기를 바라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박 나야 돼. 대박. 어유, 야. 힘들게 이렇게 행사도 하면서 가장 노릇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언니지만 얘한테 본받을 게 너무 많아요. 동료들 사이에서도 세희 씨의 효행은 유명하다. 아까 동남아 수능 공연. 어, 박희춘 오빠. 안녕하세요. 도토리. 여기까지 오늘 모시고 왔어요. 형. 아이고. 도토리 목 잘 먹었어. 예. 아니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 아, 그냥 따라왔어요. 한번 구경을 해. 아주 효녀를 둬서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 아니 어머니가 맨날 그냥 늘 엄마만 얘기하시고 또 막 그러시길래 도대체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했지 나는 솔직히. 네. 오빠가 많이 도와주고 계셔요. 아니야, 평소 박예준 씨의 팬이었던 엄마. 가수 딸을 둔 덕에 좋아하는 가수와 마주치는 호사를 누린다. 잘하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다음 다음 이거 한 번 끝나면 안 거예요? 네. 그래? 이제 오빠 가십니다. 그래? 파이팅. 가수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다. 세희 씨도 이 시간만큼은 관객이 되어 엄마 곁에서 공연을 즐긴다. 먹고 사는 일이 바빠 공연을 즐길 틈도 없었던 엄마. 좋아하는 가수가 노래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자니 일상의 고단함을 잠시 잊게 된다. 맞죠? 잘 계셨어요? 잘생겼다, 박일준! 장모수 씨, 어머니 어떻게 계세요? 여기 아유, 보고 계시구나. 아유, 어머니, 악수 한번 봅시다. 어머니, 나하고 악수 이렇게 웃는다. 파이팅! 네, 그래도 걱정 없죠? 네. 예, 나하고 악수 하면 이렇게 선물이 나오네. 감사합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 어, 그거구나. 네, 거기다 이제 김치 담가서 주시면 돼. 네. 고맙습니다. 멋진 공연에 뜻밖의 선물까지 더할 나위 없는 시간이다. 드디어 기다렸던 딸의 무대. 다음 무대 한번 만나볼까요? 2019년도에 결성된 우리 혼성 퍼포먼스 그룹이고요. 퍼포먼스 동동 아크딸입니다. 우리 딸이 이런 무대에서 서서 노래 부른다는 게 너무 기분 좋아요. 엄마 앞이어서인지 유난히 긴장돼 보이는 세희 씨. 유난히 알고졌던 딸의 인생. 숱한 우여곡절을 견디느라 화려했던 딸의 청춘이 속절없이 흘러가버렸다. 지금도 가족이란 이름을 두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딸. 그런 딸의 모습이 엄마는 그저 안타깝고 속상하다. 더 이상 딸에게 힘든 일이 없기를 마음속으로 빌어본다. 한편 엄마 앞이어서였을까. 최희 씨는 요동치는 감정을 추스리며 무대를 마쳤다. 엄마가 흐뭇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더 열정적으로 그리고 다 어머니 아버님 같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평소보다 더 마음과 성의를 다해서 했습니다. 모든 무대가 끝이 났다. 박일순 씨도 잘해. 근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이 내 눈은 이제 내 딸이지. 일로 많이 많이 들어오고 고정적으로 생긴 일 있으면 좋을 일 있으면 좋겠어요. 선선한 바람에 벽까지 좋은 가을의 어느 날. 모처럼 스케줄이 없는 세희 씨는 엄마를 모시고 운동을 나왔다. 날개, 날개. 엄마, 엄마 이거 올려. 허리 펴시고요. 눈은 바닥을 보지 말고 저 멀리. 어우, 저기 내 딸이 저기 있네 이러면서. 그냥 아침마다 허리 한 시간씩 이렇게 해야지. 걷는 거 하셔야 돼요. 그래, 좋아. 오케이. 나이든 엄마의 모습이 애잔해 잔소리를 늘어놓는 딸. 근데 엄마도 그런 딸의 잔소리가 싫지 않다. 네. 엄마 뒤에 있으니까 안심하고 가세요. 엄마 뒤 앞에 옆에 다 지켜줄게요.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딸을 엄마가 지켰듯 이젠 엄마 곁을 수희 씨가 지키고 있다. 오후가 되자 갑작스레 쏟아진 가을비. 수희 씨가 스케줄을 위해 집을 나선다. 아이고 비도. 아이고 그 뭐 외국 가는 것도 아닌데 나와가지고 말이야. 나와야지. 엄마 비 오니까 따뜻하게 집에서. 아, 나 안 나가. 네, 아버지랑 쉬고 계세요. 다녀올게요. 잘하고 올게요. 다녀오겠습니다. 신곡 발매 후 동동 악극단을 찾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딸을 배웅하는 엄마의 마음도 어느 때보다 가볍다. 오늘은 또 어떤 무대에 서게 될까? 두 곡이 될지 또 세 곡이 될지 몰라. 오케이. 오늘요, 소아암 백혈병 한우 돕기 전 가수 출연진 재능 기부. 네. 봉사활동에서 만나 팀을 결성한 두 사람은 남을 돕는 일엔 언제나 진심이다. 오늘 무대는 소아 혈액암 환우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리. 뜻이 맞는 가수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거 저 혹시 천 원이나 만 원도 좋으니까. 감사합니다. 이거 기부해 가지고 집에 부도 안 가실 분들. 좋은 일 했겠습니다. 인생에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실 분들. 어머니 좋은 일 했을게요. 감사합니다. 먼저 노래를 끝낸 세희 씨는 모금함을 들고 종횡무진. 궂은 날씨에도 가수들의 열정적인 무대 덕분인지 행사는 성황리에 진행됐다. 그 시각 집에서 쉬라는 딸의 당부도 아랑곳 않고 집을 나선 엄마. 어머니 뭐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 딸 옷 사려고요. 옷이요? 예. 무슨 옷을 사요? 그냥 무대에 올라가고 그런 옷 싼 거 사려고.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라 제대로 된 무대 의상조차 갖춘 적 없는 딸. 그런 딸이 못내 마음에 걸린 엄마는 틈만 나면 시장 옷 가게를 누빈다. 수많은 옷더미 속에서 봄을 찾기라도 하듯 엄마의 손과 눈이 바빠지는데 마음에 드는 것을 발견한 엄마. 여기 있어요. 주머니 사정이 빤하니 열심히 발품을 파는 수밖에 없다. 오예도 있어. 여기 자주 오세요? 일요일마다 와요. 왜요? 일요일마다 와서 싼 거 사갖고 우리 딸 주려고. 어, 왜 딸이 사면 되지 엄마가 사요? 시간이 없잖아요. 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사다 주려고. 딸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은 엄마. 지금 형편에서 살 수 있는 옷이라곤 천 원짜리가 전부라 속상한 마음이다. 연로한 부모의 몸이 아픈 오빠까지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 때문인지 딸은 한 번도 옷을 산 적이 없다. 다 여기 보다 보면 이제 예쁜 거 나오면 좋은 거 나올란가 싶어갖고. 지금도 자신의 건강보다는 가족을 위해 종종 걸음치며 바쁘게 사는 딸. 그런 딸의 짐을 어떻게 하면 덜어줄 수 있을까. 엄마는 마음이 편치 않다.
번덕번덕한 거 있으면 내가 다 사가 여기서요. 이 얼마도. 맞아, 저 언니 맨날 한 것도 안 써 사간다니까. 네, 오래됐어요. 옷 많이 사가세요? 네, 옷이면 그냥 뭐 맨날 사다 우리 딸 준다니까. 자기 필요한 건 다 사와. 우리 딸이 또 무대 위에 올라가 그래요. 번덕번덕 다가. 우리 딸이 가수예요. 가수 엄마가 여기 뭐 한턱 내고 그렇게 해야지. 아이고 참. 얼마치 샀어요 지금? 7,000원. 맨날 사가 맨날. 맨날 오면 한 푼 따서 사가. 어머니 건 왜 안 사요? 저는 안 사도 돼. 왜 안 사도 돼요? 아이고, 우리 딸이 이뻐야지. 뭐 이뻐. 뭐. 내 것만 집에서 뭐 아무 거이나 주소 입어도 돼. 그날 밤. 공연을 함께했던 동료들과 한자리에 모였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일 축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병원이는 야, 어떻게 지내냐, 야, 지금? 열심히 노가다고 있습니다. 노가다? 야, 진짜, 진짜 대한민국 가수들 장하다, 장해. 김장 회전이랑 뭐, 김장 회전이라고 하더라고. 그저 노래가 좋아 가수가 되고 싶을 뿐인데 생계가 발목을 잡는다. 언니는 엄마 아버지 모시면서 참 힘들게 바느질 왔다. 엄마 아버지 오빠까지 또 지금 저기 하는 것도 보고 있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긍정 마인드로 세상을 사는지. 수술을 하고 깨어났을 때 그때 엄마 아빠랑 같이 갔다 그래. 하늘을 보면서 눈물이 나고 이 아름다운 하늘과 이 아름다운 소중한 부모님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내가 만나는 오늘 내 앞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하고 정말 이렇게 나를 만나면서 행복했으면 좋겠고 좀 에너지를 얻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긍정으로 네. 확 바뀐 거 네. 같아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섰던 세희 씨는 수술 후 세상을 보는 눈,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정세희 씨 안에는 정세희 씨가 없어요. 뭐냐면 집에 가면 그냥 엄마 아빠를 모시는 딸. 좀 풀려야 되는데 노력하는 만큼의 뭐가 없으니까 늘 애잔하고 짠한 동생인데. 거친 풍파를 겪어도 쓰러지지 않았던 세희 씨를 동료들은 진심으로 응원하고 지지한다. 그날 밤. 길었던 외출 때문일까. 오늘따라 엄마의 무릎 통증이 심해지고 있다. 무릎이 오늘 전철 타고 갔다 왔더만 좋네. 조금 막 긁고 나면 아파. 다녀왔습니다. 저녁은 드셨어요? 아이고 무릎. 아니. 아이고 또 파스를 바르셨구나. 다리가 아파서 파스. 그러니까. 오늘도 걸음을 많이 걸었고 여기서 여기까지 수술해가지고 그때는 아우 없어지지 않을 것 같더니 그래도 세월이 조금 많이 없어졌어. 저. 많이 없어졌네. 수술 후에도 성찬은 엄마의 무릎이 가장 큰 걱정이다. 진짜 일어날 때 앉을 때 너무나 아파서 계단도 못 걸으시고. 관절이 안 좋으셔가지고 걷는 것도 힘드셔가지고 수술을 했더니 지금 또 이렇게 다리가 약해져가지고 또 아프시고 아휴 비 오고 뭐 이럴 때 더 아프잖아. 많이 걷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적당하게 평지에서 운동해야 돼. 그 동대문 또 왜 또 갔다 온 거야? 네 옷 사러. 아휴 엄마 옷 많아. 어? 있는 거 계속 입어도 되고. 한 벌레? 네? 한 벌레? 어디 있어요? 이거. 아, 저거예요? 어. 뭔 봉지가 또 이렇게 커. 아이고. 비집게. 어메메메메. 한보따리네, 한보따리. 이거 갖고 왔어. 어미. 딸에게 새 옷을 보여줄 생각에 들뜬 엄마. 하지만 엄마의 옷보따리 안에서 옷이 나올 때마다 세희 씨의 표정이 점점 굳어진다. 청바지 하나 샀어. 아니, 이거 다 내 거잖아. 아, 청바지. 이제 없어?
없는 게 아니라 봐봐요. 아니 이걸 다 내 거잖아 엄마. 다 내 거지. 아니 다루도 아픈데 엄마 맛있는 거 먹으라고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아끼지 말고. 비싼 거 못 사줘도 싼 거라도 사주고 싶어서 갔어. 아우 진짜 내가 엄마 돈 주고 그럴 때는 집 앞에서 산책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라고 돈 준 거지. 이 지하철 타고 가가지고 다리 구부려가면서 이거 고르라고 내 옷 사라고 돈 준 게 아니라고 진짜. 엄마 거를 사라고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내 거잖아 지금. 아이고 안사 이제 나도 서운하다 그러니까. 서운한 게 문제가 아니라 엄마 아프잖아. 아픈 사람이 자기 건강 챙기고 다 내 옷이야. 아버지 엄마 옷을 사던가. 엄마의 마음은 알지만 속상한 마음에 싫은 소리를 쏟아내고만 세희 씨. 모녀 사이에 어색한 정적이 흐른다. 그건 누워 계세요, 엄마. 자신의 몸을 돌보기보단 늘 자식이 우선이었던 엄마. 그래서 무시당하면 안 되잖아요. 옷이 없어가지고. 딸이 뭘 걱정하는지 잘 알고 있지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다. 속상한 마음에 자리를 박차고 나온 세희 씨도 마음이 불편하긴 마찬가지. 그냥 저 스스로가 미안해서 엄마 침대 하나, 소파 하나 없이 지내고 누워 계시는 다 제 잘못 같고 제 탓인 것 같고 엄마는 뭐라도 딸한테 도움이 되고자 또 가수 활동하니까 딸이 준 용돈을 자기 맛있는 거 못 먹고 무대에서 어울릴만한 옷도 사고 온 거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근데 이제 일 끝나고 들어와서 파스보치는 또 방이 아닌 거실에 매트를 깔고 계시는 모습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요. 다 제 잘못이고. 뇌종양 수술 후 덤으로 얻은 삶은 오로지 가족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던 세희 씨. 하지만 열심히 노력해도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무언가를 써내려가는 엄마. 무슨 공부를 하는 걸까? 저 세월은 엄마는 딸의 신곡을 받아 적어가며 연습 중이다. 온기 적어서 배워야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딸이 속해 있는 동동 악극단의 1호 팬인 엄마. 엄마 나갔다 올게. 뭐 하는 거야? 네 노래 적어가고 지금 배우려고. 아이고. 아니 이거를 지금 쓰신 거예요? 응. 내가 썼지. 이거 작아서 잘 안 보여갖고. 여기서 열어갖고 배우려고 이제. 그거 부를 줄 아세요? 이거 부르면 왜 못 불러 내가. 이거 부르면 배우면 가사만 배우면 할 수 있어. 고향을 떠나 천리를 왔네 어머니 눈물 안 안고 금이 한양 그 언제일까 안부만 묻습니다. 한 번 더 안부만 묻습니다. 이제 그만 그만. 그럼 이렇게 연습하면 안 되고 마이크 딱 대고 해야지 연습이 되는데 저랑 같이 가서 연습 한번 해봐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 이렇게 막 글 보고 하면은 좀 쑥스럽고 음악이 나오면 더. 어제 미안했어. 괜찮아. 엄마한테 속상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엄마를 잘 못 모시고 불편하게 해서 다리도 아프고 일어나 보다 해서 좀 예민했어 엄마. 미안해요. 아니 괜찮아. 나도 네 마음 다 알아. 그러니까 전 마음속으로는 짠하고 걱정이고. 아이고 우리 또 장여사 눈물이 많아서 울지 마세요. 이제 누가 눈물을 아끼래요. 아니 너무 눈물을 마르지도 않아. 아니 괜찮아요. 잘 돼서 울어야 된대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있어서 지금의
제가 있는 거야 엄마. 이제 열심히 할게. 어, 그래. 세상에 자고. 긴 수술에서 깨어나 가족의 품에 다시 안긴 날을 최 씨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